마침 보름이라 손님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너무 험하게 죽은 놈은 받지 마. 영업 시작해. 사람의 손때나 피가 묻은 물건에 염원이 깃들면 도깨비가 된단다.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특히 더럽네. 지긋지긋해.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음악과 그림에 조예가 깊은 편이야. 난 그럼 이만 짐 마저 싸야 돼서. 계속 거라. 가려고 하면 항상 말 걸더라. 무엄한 거. 나 그런 말 진짜 처음 들어. 진짜야, 처음 들어. 진짜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딜 봐. 소환도 하고 문도 따라 들어오는데 검은 못 본다. 대체 뭐란 말이냐 나네. 난 죽은 게 아니야. 죽지 않고 아직 그냥 있는 거야. 호기심은 항상 품위를 이기는 법. 매우 궁금하니 가슴 뽑아야겠다. 여보세요? 마노라. 찬성이? 아직 안 왔는데. 전화를 안 받네. 집에 오면 이따 내가 똥오직 세차 끌고 데리러 간다고 딱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 마노라. 찬성이 오늘 늦을지도 모르겠다. 어? 왜? 오늘 여자친구가 왔었어. 뭐가 와? 아니, 미국에서 사귀던 여자친구가 왔거든. 야,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불러내, 그것도 이 밤중에. 구찬성이 여자친구가 있어? 누군데? 예뻐? 됐어, 말하지 마. 아니,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해? 누가 궁금하대? 난 관심 없어. 갈게. 아, 피곤해. 그래, 그렇게 말하고 싶은 얘기해봐. 드러나보지 뭐. 그 여자 예뻐? 예쁘냐고. 그거 정확하진 않은데 섬세하고 예민한 편이니까 서로 간에 주의 좀 하자. 정말로 예쁘면 너는 죽는다. 참 조신하고 단아하고 품이 있는 아이였는데 어찌 그리 다른 품성으로. 나는 포브스지 선정 세계 100대 호텔 중 세 군데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습니다. 델루나라는 호텔은 저 같은 하버드 MBA를 수료한 재원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MBA 필요 없어. 근데 저 아저씨 되게 쓸데없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잘생겨야 사람들이 잘 따라가니까 업무상 그런 사람만 뽑은 건가? 저거 잘생긴 거야? 네, 저게 바로 잘생긴 거예요. 그럼 난? 아저씨는 그냥 생긴 거지. 몸을 베베 꼬더라. 꽈배기인 줄. 아, 참. 그냥 피아노 치게 도쓰려 했는데. 그랬어야 둘이 안 만나는 건데. 아이고. 다녀왔습니다. 네가 아주 번쩍 들고 옮길 힘이 있네. 나한테는 무슨 배추 쪼가리 담던 리어 하나 끌고 오더니. 여기서 뭐 합니까? 보면 몰라? 피크닉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 왜 나왔냐고요. 날도 더운데. 그래. 다 알면서 묻는 니네 그 하바드식으로 대답해줄게. 너 구경 나왔다. 됐니? 너 이렇게 생길 거였었어? 여기서 제일 잘생겼잖아. 그래서 말인데 카드 다시 돌려줄래? 들었잖아. 왜 못 들은 척해? 카드는? 돌려보냈습니다. 너 미쳤어? 그걸 왜 돌려보내? 당신을 개돼지가 되게 할 순 없으니까요. 너 이럴 거 없어. 나 뭐 개돼지? 야, 나는 닭도 괜찮아. 내가 닭칼국수로 태어나서 다시 너를 만나도 안녕? 나는 겉절이랑 싸먹으면 더 맛있어. 이렇게 인사해줄게. 진짜로. 옷도 비싸 보이고 시계는 더 비싸 보이고 호텔도 자기 거 같고 좋은 건 다 가졌는데
왜 슬퍼 보이지? 역시 마음에 쏙 들어. 말피지. 이거 안 추워! 야, 이거 미안하다. 이거 좀 치우고. 야! 죽으면 우리 호텔로 와. 되게 별로야, 성격이. 힘드셨겠어요. 피곤이? 저 사람이 외국에 오래 살아서 존댓말을 못 배웠습니다. 마라밍 salamat sa panonood at mangyaring suportahan ang aking channel. Huwag kalimutan, pindutin ang like, share at subscribe.